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방의회는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FC방송 파워인터뷰에서는 새롭게 선출된 우리 동네 후반기 의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8대 군포시의회 후반기 의장 성보김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당선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후반기 의장 성보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 국민이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듯이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와 군포시의회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의장이 되셨다고요. 아, 네. 네.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예, 너무 기쁘죠. 의원님들께서 저를 믿고 이렇게 만장일치로 선출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또 그 이유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 중심의 일관성 있는 의정활동을 했던 것, 그리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소통과 협치를 함께 했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포시의회 이제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중책을 맡게 된 만큼 더 세심히 살피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잘 펼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네. 예. 앞으로 의정 활동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거고 또 지방 정부와의 협치 어떻게 해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예, 저희 8대 시의회는 그동안 이제 소통과 공감에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후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의원연구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책 생산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시민토론회, 의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행정과 협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의식을 갖춘 투명한 의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말과 같이 고이지 않고 항상 맑게 흐르는 공정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뉴스 시간에 오셔서 인터뷰하셨을 네. 때 군포시 현안 중에 하나는 이제 노후화 문제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거든요. 군포시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노후화 대책.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3번 신도시라는 말이 이제 무색할 정도로 3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 도시는 또 많이 낙후되어 가고 있어서 도심을 재설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선 7기 한대희 시장 취임 이후에 그동안에 방치되었던 우신 차고지를 활용한 청년 자립 활동 공간 건설 사업이 건립 사업인 아이캔 플랫폼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군포 일동의 노후된 청사와 도서관 부지를 활용한 군포 일동 복합 문화복지 행정타운을 건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형성된 당정동 공업지역을 산업, 상업, 문화, 주거지역 등으로 어우러진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해서 혁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전진기지로 만들게 될 계획입니다. GTX 신호선의 금정역 정차시대에 맞이하여 군포의 관문인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로 도시의 성장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선생님께서 쓰신 책 중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글이 있듯이 군포시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와 시의회의 균형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 시 예견되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예산 집행의 적절성들을 면밀히 살펴 군포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리영희 선생님 얘기하셔가지고 네. 리영희가 누구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마지막 생을 마감하실 때 군포에서 마감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관련된 그 추모사업 같은 것도 추진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지금 뭐 시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지만 군포에서 정말 아주 큰 어른이시죠. 저희들이 존경하는 큰 어른이신데 예, 군포에서 이제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던 그런 분으로서 큰 스승으로서 저희가 잘 모시고 잘 기억하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잊고 있다가 말씀하신 바람에 네. 떠올랐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검색창에 네. 검색해보시면 어떤 분이신지 알 겁니다. 자, 그 얼마 전에 군포의왕 교육지원청 또 군포시의회 군포시 이렇게 해서 협약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혁신교육지구 관련돼서 네, 어떤 내용입니까? 혁신교육 시즌 3 협약을 하게 된 건데요. 이제 이 내용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서 지역에서 교육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교육자치 실현과 학교와 마을 등 배움 공간을 확장해서 언제 어디서나 혁신교육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학교가 되면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혁신학교를 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느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주적인 학생들을 좀 키워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틀에 박혀 있는 교육보다는 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군포가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네.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그때 요양원 사태 벌어졌을 때 물론 보건당국도 열심히 조치를 했겠지만 시나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방역 조치하시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군포시나 시의회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네. 군포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군포에서 처음에는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가 효요양원 사태가 이렇게 터지면서 사실은 상당히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확진자가 80번째까지 발생됐고 그리고 효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래서 7분의 사망하신 분들까지 이렇게 발생되는 안타까운 이런 이제 일이 발생되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확진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그랬지만 군포시에도 이런 감염병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이제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정립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열악한 인력에 지금 장기화되는 이런 그 코로나 관련해서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진들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우리 또 시민 여러분께서 생활 속 방역 거리 두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요즘 확진자가 이제 줄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행정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곧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좀 할게요. 그 의장 되기 전에 네. 지금은 이제 그 조율하고 네. 대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시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현장 활동하시고 직접 조례도 발의하시고 이런 활동하셨는데 지난 의정 활동 되돌아봤을 때 이건 내가 좀 열심히 한 것 같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의원이 되면서 이제 저 자신과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가 시민과 항상 함께 소통하고 정책을 생산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7대 때 이제 대표 발의한 조례가 8개, 그리고 8대 전반기에 5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조례 중 9개 조례는 시민들과 토론하고, 그리고 TF를 만들어서, 시민과 함께 TF를 만들어서 조례안 하나하나를 같이 만들고 제가 대신 대표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인 의원이 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주변에서 요즘도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람이 너무 빡빡하고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물고기가 살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걸 보면 두 번째 약속도 제가 지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약속은 이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와의 약속은 곧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책 생산,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생산,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인 의원, 그리고 항상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정 활동,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아직까지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제일 첫 번째로 꼽으셨는데, 군포시 시민 중에는 맹꽁이도 있나 봐요? 맹꽁이 사람이 유달리 있으셔서. 제가 이제 환경운동을 오래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맹꽁이도 하나의 생명이고, 우리 또 인간도 하나의 생명인 것이고, 모두 소중한 거다. 그래서 함께 공존하는 이제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사람 중심이 이제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태계나 뭐 동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강하게 강조를 해야 그나마 이제 좀아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제 맹꽁이 관련해서 특위장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뭐 맹꽁이 의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모두 생명 존중 사상을 중심으로 놓고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네. 그 광명서울고속도로 관련돼서 터널 뚫릴 때도 그때 현장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뭐, 그때.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장 됐다고 하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얘기하셨던가요? 저희 이제 어머니가 90세세요. 시골에서 이제 살고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오빠하고 같이 사시는데 제가 의장된 거를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장인가 뭐신가 됐대는데 높은 것 같은데 그게 뭐냐, 뭐 일단 축하한다,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의원 중에 반장 시의원이 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너무 이렇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90세인데 사실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시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어머니가 제일 생각나셨군요. 네. 함께 사는 가족들은 뭐라고 합니까? 함께 사는 가족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시의원 되고 나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제 집안일을 잘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들을 많이 뭐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역할을 많이 나눠서 해주는데 제가 이제 의장 된다는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기사 난 거를 확정되고 기사가 난 것을 그 다음 날에 이제 제가 카톡으로 보내면서 이제 의장이 됐으니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가정일 관련해서 앞으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하더라도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다들 축하한다,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남은 기간 2년이잖아요. 네. 2년 동안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의원님들이 하시는 활동을 또 지금은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의원 연구단체를 통한 정책 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양한 아젠다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도울 예정이고요. 지금 후반기에 여러 가지 지금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뭐 그 어르신 친화도시의 문제 그리고 그 장애인 체육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뭐 소상공인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토론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를 약간 이제 미뤄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정활동 하시면서 노동 문제, 네. 환경 문제 이쪽엔 뭐 당연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외에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성평등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면서 이제 여성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군포시의회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홉 분의 의원 중에 두 분만 이제 여성 의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의장도 여성 의장이 최초다, 군포시의회 최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성들이 이제 사회적 진출 부분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반기 의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의 역할이 아주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후배들, 여성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군포시의회가 벌써 8대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아홉 분의 의원님들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곧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적극 협력해서 우리 시민의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아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의회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들도 저희가 곧 시민이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2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덧 8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를 맞았는데요. 아직도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세상 곳곳에 녹아있지만 부디 올가을에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무더위에서 건강 주의하시고요. 파워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